안녕하세요, 신 작가입니다. 얼마 전 중국 동방항공의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항공기 추락 사건을 통해서 중국인들의 행동이 조명받고 있고 이런 중국인들의 행동은 세계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러시아 제재는 해외여행 중인 러시아인들을 곤란한 상황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EU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 항공사들이 러시아행 항공편 운항 중단에 동참하면서 러시아 관광객들의 귀국 항공편 예약이 힘들게 됐습니다. 태국 관광청은 러시아로 가는 일부 항공편이 있지만 여행객들은 다른 나라에서 환승해야만 한다면서 당국은 이들을 위해 항공편 조정, 탐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는 비자, 마스터 등 대러 제재에 동참한 신용카드사를 이용하는 러시아 관광객들은 각종 물품과 서비스 이용 대금 지급에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무급으로 30일 비자 연장을 제안하고 장기 체류자를 위해 저렴한 가격의 숙소도 알아봐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회복 국면에 러시아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던 태국 정부의 전략이 대러 제재로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은 지난달에만 1만 7,599명이 입국하면서 전체 입국자의 8.6%를 차지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 관광객도 본격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을 시작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고 해외여행의 불편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중국인들의 행동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에는 운전 중 가슴을 만지지 말라는 교통안전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중국 교통당국이 제작한 표지판으로 운전 중 가슴을 만지지 마세요. 운전 중 가슴을 만지면 위험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는 운전 중 가슴을 만지는 행위로 인해 생기는 교통사고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한 손은 다른 곳에 있고 한 손으로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중국인들의 이런 위험한 행동은 비행기에서도 이어집니다. 우선 중국의 여객기 승무원 선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항공사 승무원은 경쟁률이 매우 높은 인기 직종이라고 합니다.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신체 조건도 중요하게 점수를 매깁니다. 1차 통과한 인원들은 합숙을 시작하고 여기에 비키니 테스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유니폼을 입고 모내기를 하는 훈련도 합니다. 강인한 정신과 체력을 위해서 유격 훈련도 하게 됩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특공 무술도 배웁니다.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눈 덮인 산 속에서 혹한기 훈련도 병행합니다. 쿵우의 나라답게 소림사 무술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해도 사고는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여객기 사고가 일어나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21일 오후 1시 15분 중국 남부 원난성 쿵민을 출발해 광동성 광저우로 향하던 중국 동방항공 소속 MU5735 여객기가 광시장족 자치구 우저우 통현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 등 모두 132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자세한 인명피해 및 구조 상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지역이 외진 산악지역이라 구조대 접근과 사고 조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 신경보는 항공 전문가의 분석을 이용해 여객기가 급하게 추락했고 폭발까지 발생했다며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여객기가 추락한 후 폭발이 있었고 산불까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한 주민은 현지 중국 신문에 여객기가 추락한 지역은 골짜기로
인적이 있는 곳은 아니다 라고 말해 구조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형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은 2010년 8월 이후 11년 6개월 만입니다. 2010년 8월 24일 허난항공 소속 여객기가 헤이룽장성 하얼빈 공항을 이륙해 헤이룽장성 이춘시 린두공항에 착륙하다 지면에 부딪혀 동체가 두 동강 나면서 화재가 발생해 4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에서 항공기에 중국인만 탑승했고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자기 수직으로 추락하는 여객기의 모습이 영상으로 포착돼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몰아넣었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사고 원인에 대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소식은 화제가 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댓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현역 파일럿입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 이번에 추락한 B737-800에 타고 있었습니다. B737의 활공 성능은 매우 우수하여 두 엔진이 멈추더라도 3도의 강하각으로 활공할 수 있습니다. 엔진 문제만으로 수직 낙하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전기 계통의 문제도 조종석 내의 계기에 영향을 미치지만 전기가 필요 없는 백업 계기가 있어서 문제 없습니다. 조종 계통은 유압으로 작동하는데 유압이 모두 없어졌다고 해도 와이어로 연결돼 있어서 조종은 가능합니다. 조종관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또한 조종사는 두 엔진이 멈추고 전기 계통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유압이 떨어져도 착륙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주익이나 수평 꼬리 날개가 심하게 파손되면 고도 유지가 불가능하지만 있을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매우 엄격한 검역 조치를 조종사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인위적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모든 의견들이 추측에 불과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후 나오는 중국 정부의 조사 결과는 절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비행기에 탑승할 때 중국인들의 행동이 재조명되며 비판받고 있습니다. 고령 승객이 행운을 위해 비행기 엔진에 동전 던져 BBC 보도로 행운을 비는 의미로 비행기의 엔진에 동전을 던져 넣은 중국인의 황당한 행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신을 믿고 항공기 엔진에 동전을 던진 남성, 중국. 일본 보도로 행운을 빌며 항공기 엔진에 동전을 던진 중국인의 행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비행기 엔진에 동전을 던져 넣으면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미신이 있고 수많은 중국인들이 이런 위험한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항공사들은 주기적으로 비행기 엔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실시할 때마다 다수의 동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항공기 출발 시간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엔진에 심각한 고장이 일어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사회 문제화되자 중국 당국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중국 여객기 사고가 중국인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격리 면제로 해외 여행객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객들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